지구온난화에 따른 고수온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산 분야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량만에서 많이 잡히는 키조개가 올여름에 집단으로 죽었습니다. 어민들은 높은 수온에 견디지 못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도 지금 한 3년 키운 건데 지금 약 90% 이상이 폐사해가지고 지금 어민들의 시름이 말이 아닙니다. 완도 등지에서도 전복 수천만 마리가 폐사해 원인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16년 동안 남해안 수온은 최대 1.3도가 올랐고 수심 50m 저층 수온도 최대 0.8도나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전남 해역도 고수온과 적조 피해가 해마다 잇따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어민들과 현지 간담회를 갖는 등 실태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그럼 조사가 끝나면은 전문가나 또 관련 기관, 시군을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정책 과제를 발굴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양식 방법 개선과 품종 개량, 적정 밀도 등 어장 관리 강화, 수출 유망 품목과 수입 대체 효과가 큰 품목의 집중 육성, 그리고 재해보험 가입 확대 등을 중점 대응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고수온과 적조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이에 대응한 신속한 피해 조사와 복구 지원 체계도 더욱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